슬쩍 가족과 함께 하던 예배가 아직도 생각이 나. 나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 오늘도 함께 앉아있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즐겁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빠가와 함께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예배자 문영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예배를 사모하는 가정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아빠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데요.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싶으신 가정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아빠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또 가정예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자 접속한 아빠가 오기 가정들이 여기 계신데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에 숙제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글 만들기. 그렇죠. 맞아요. 깨끗한 우리 그릇이 맞아요.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결단할까? 네, 결단. 맞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우리 가정의 결단을 함께 적어보기로 했는데요. 숙제 하셨나요? 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권영용 집사님 가정. 네. 야. 우와. 우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진 언니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한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고 드린대요. 아, 우리 김계현 집사님 가정도 우와 너무 잘 만들었네요. 네. 제가 결단한 것은 매일 캐치와 창세기 말씀 읽기고요. 아. 세아가 결단한 것은 매일 창세기 두 장 읽기. 그리고 노아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기.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적은 것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적은 것은 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은혜를 나누기라고 했어요. 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아까 김진성도님도 그릇 네. 아까 보여주셨는데 혹시 아, 저희가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릇을 네. 준비 안 한 팀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오늘 그 고향교회 진행하던 김선정 자매가 네네. 오늘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가마솥을 사다 줬어요. 네. 그래서 가마솥 그릇을. 네네. 그래서 아, 이 뜻이다. 네. 이게 저희가 냄비처럼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지 말고 네. 뚝배기 아. 가마솥 같이 오래오래 뜨겁게 네.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준비된 그래서 그릇이. 제가 가마솥을 네.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러신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결단의 마음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준비된 그릇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지난 예배 때 우리 권영용 집사님 가정에서 신청하셨던 찬양이죠. 꽃들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동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장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죽음까지 그렇게 당한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액티비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자녀분들을 위해 준비한 액티비티는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 가운데 내 얼굴이 가장 빛났을 때는 언제인가 그때 자신의 얼굴은 어땠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성도 가운데 모범이 되는 스데반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재정과 구제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일들이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정에서도 맡겨진 역할이 있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맡겨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제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삼진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삼진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네. 우리 수아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노아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무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혹은 직장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은혜와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계원 집사님 가정부터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는 설거지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엄마가 이제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요. 저는 가정예배,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인 생활들을 좀 더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 네, 성도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집에서는 아내 웃겨주는 담당이긴 한데 제가 직업은 웃기는 직업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네.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네. 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네. 궁금점을 주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어요, 저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표신의 성도님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10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네. 네. 그거를 한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20년 넘게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네. 예배도 이렇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회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갈까도 제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아빠 교회에 섬긴 거 보면 아, 또 거기에 또 제가 반주하면서 참 은혜가 많았고 또 저 반주하는 모습을 통해 또 은혜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감사의 인사가 또 이렇게 있어서 네. 좀 거기에 또 제가 은혜가 되고 아,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영용 집사님 가정도 나눠주시죠. 네, 우리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전담으로 집에서 어머니 역할과 그런 거를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기 바빴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 아내는 아이들 양육하고 기르는 일단 가장 먼저는 가정을 바로 세워준 역할을 해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훌륭하시네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와 충만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가정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는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스테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테반은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았거나 혹시 혼났던 적은 없었는지. 있어요. 있죠.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 그랬구나. 엄마, 아빠는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엄청 억울해요. 아, 뭐 많이 말할 것 같았는데 하나만. 네. 우리 어머니 옆에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속상했구나. 얼마나 했는데. 미안해요. 네. 피아노에서 친구랑 같이 피아노 방에 들어갔는데 네. 친구가 피아노를 두드렸어요. 근데 피아노 선생님을 전 줄 알고 착각해서 저를 혼내셨어요. 아, 네,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알고 저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저거 받아들였어요. 아유, 하나님은 아신단다. 네. 왜? 목사님 저 이 얘기로 밤샐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이걸로 정말 2박 3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아, 그랬구나. 제가 직장애가 너무 심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네. 그래서 억울하게도 방송국에서 나와야 됐고 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네. 직장애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 때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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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검사하는 경찰관 선생님이 저가 마약 같은 걸 한 줄 알고 저를 차에서 끄집어 내려서 수갑을 채워서 감금시키고 저는 막 억울하게 폭행도 당하고 네. 그런데 아무 일 없었고 정말 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네. 위해서 일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 네. 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신 그 억울함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숙제랑 또 이유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우리 김진성도님은 따로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 좀 오래 나눠야 되겠네요. 2박 3일.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스테반도 억울한 상황을 당했었죠. 그럴 때 스테반 집사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분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른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기쁨으로 가뿐하게 순종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살아갈 때 불만 불평보다는 네.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큰애가 조금 아프기도 했었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생각할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고 또 임재함의 예, 그런 예,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그때 느껴졌던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한 순간이 우리 따님을 통해서였네요. 예. 네. 김기현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저도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비록 나의 열심이 먼저 선행이 되었지만 또 제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작은 실수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용납해지고 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성 노님 가정도 우리 나눠주시죠. 네.
좀 핑계지만 뭐가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아서 잘 기도도 말씀도 뭐 예배 생활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잘 붙잡고 네. 또 이런 아빠가 통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신랑과 함께 또 가정생활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은 이 성령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정말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스테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듯 성령에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분들 작품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분들 그림 다 그리셨어요? 네, 우리 처음으로 보여준 우리 세아. 네, 이게 언제예요? 지금. 지금 모습. 훌륭하십니다. 진짜 세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고 빛이 나네요. 천사의 얼굴 같네. 너무 잘 그렸다. 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수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요? 그냥 언제 그렸어요. 모습 그냥 그랬구나. 와, 노아야 이건 언제일까? 방주 아니야, 방주? 지구에 비 내려서 땅이 촉촉해진 거. 노아의 홍수. 노아니까. 저번 주에도 지렁이를 태워 갔습니다. 노아의 방주. 네, 맞아요. 고마워요. 우리 또 하진이. 하진이는 언제 모습 그린 거예요? 하진이의. 저가 웃을 때 모습이요. 우리 성진이는? 이거 아빠 얼굴이래요.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지금 그린 예쁜 자기 얼굴처럼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른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박현정 집사님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을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더 채우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면서 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잃어버린 은혜를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되새겨보면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신혼을 즐기고 있긴 하는데 가끔 오빠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조금 배려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생각하는 네.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그렇게 또 가정을 또 태교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 중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신의 성도님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고 많은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우리 표신의 성도님 괜찮으신가요? 다음 녹화 때 키보드 준비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혹시 피아노가 어려우시면 멜로디언이라도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네.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만두초님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아침에 다짐하기가 무섭게 출근길부터 짜증과 불만들이 연속인 제 모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 더욱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만두초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네. 만두초님의 얼굴이 성령의 빛으로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다음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정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보여주는 게 재밌었대요. 아, 노아의 작품 보여주는 게 재밌었어요? 네. 아, 노아 작품 어땠어요, 오늘? 노아 작품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아. 얼마나 기뻤어요, 오늘? 많이 기뻤어요. 셋이 키우시는
두 가정이랑 같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분들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실은 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그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배의 가족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승진이는? 엄마가 할지! 네, 아빠가 할지!